아까 이제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이미 드렸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발전소 엔지니어링, 아니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뭐, 이런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전체 이 발전소 관련됐던 환경 설비들이 어떻게 기획되는지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아니고, 제가 쓸 수 있는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한다고 했었을 때 환경설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인 컨디션이 딱 주어지기만 하면 그걸 이제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 컨디션 중에서 한쪽은 책임지기 되게 쉬운 것들이 있고 한쪽은 책임지기 되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쉬운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퍼포먼스 규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20mg을 지키면 된다. 뭐 15ppm만 지키면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알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풍량이 얼마다. SO2가 얼마다. 온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죠. 그건 업스트림에 있는 프로세스가 정해졌던 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여러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이제 정교하게 세팅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발전소에서 출력이 500MW 발전소를 490MW를 낸다고 해서 세우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20mg을 해야 되는데 30mg을 내면서 계속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설비라는 것은 당연하게 어떤 것들이냐면 얼라운스를 갖고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유분을 갖지 않으면 환경설비 설치할 수 없는 게 업스트림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플랜트 하시는 분들하고 발전소를 돌리시는 분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발전소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내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발전소를 설계해서 넘겨주시는 분들은 뭘 고민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마지막 돈을 받는 게 중요해요. 돌리는 건 그 다음 목이고 내가 마지막 리텐션 머니를 손에 쥘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설계나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게스 융스턴 타입이라고 이제 열교환기라는 게 있는데 열교환기를 돌리셨을 때 리키지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리키지가 줄어드는 적이 없어요. 리키지가 다 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풍량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발전소를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지만 10년이 지나도 내가 안전하게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고 EPC 쪽에서는 내가 돈을 빨리 받고 원했던 것들만 해주고 나가 떠나면 돼. 그래서 둘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유율이 조금씩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유율이 너무 많이 커지게 되면 과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 여유율이 너무 작게 되면 사실은 인질이 크게 이제 생기게 되는 그 두 개들에 대한 판단을 환경 설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기준이 있는 쪽 하나하고 명백하지 않은 기준이 있는 게. 그럼 업스트림에 있었던 것 때 그것들은 여러 프로세스가 다 이제 붙들어서 이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들을 어떻게 잡냐면 명백한 것들을 잡는 것들은 이미 법이 정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환경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글로벌 비즈니스인 것 같지만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현지의 법에 따라야 되고 현지의 여건에 따라야 되고 현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설계하실 때 보일러를 할 때는 보일러에 인풋이 되는 석탄, 보일러에 인풋이 되는 중요, 보일러에 인풋이 되는 바이오매스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설비, 더더군다나 그 업스트림에 있었던 설비들이 어떤 공정에 놓여 있는 건지에 따라서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로컬에 따른 변동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선박용 그 타랑 설비 같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녹화, 공회. 그죠? 그러니까 공회에 있었을 때는 누구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IMO라는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건 100% 어디를 떠나다니지 않는 발전소는 한 개 국가의 로컬에 있는 것에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인더스트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 환경사회 도대체 어떤 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저는 다섯 가지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요인에 의해서 합니다. 아마 비슷한 식으로 갈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환경을 드라이브하는 것의 첫 번째 요인이 규제와 정책. 그러니까 법이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그 규제에서는 국가에 대한 규제도 있을 거고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규제가 있고 아니면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한 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발전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별한 그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 규제와 정책에 의해서 명백한 것들이 하나 정해집니다. 따라서 그게 디자인 컨디션을 이제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시장에 있어서 두 번째 가장 큰 것들은 얼마나 그 나라 경제가 빨리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설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고 기존 설비들이 없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줄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세 번째 시장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네 번째서부터는 그 나라에서 정하는 시장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정하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이 해외에서 수주를 하시든지 포스코 건설이 해외에서 수주를 하시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에서 수주를 하시게 되면 한국 기업이 같이 동반해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도 있고 네 번째는 그 개별 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들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캐시코트라는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5대 그 재벌 그룹 소위에서 전부 다 환경설비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도 가지고 있었고 삼성도 가지고 있었고 SK도 가지고 있었고 저 뭐죠? 대우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없어졌냐면 이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에 의해서 시장이 정해지거든요. 규제와 정책. 그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가 회의를 해가지고 2025년서부터는 먼지는 5mm를 규제하겠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발전소는 2005년이 될 때까지 아무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럼? 그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그건 검토만 좀 하는 척 하고 있고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다가 2003년쯤 되면 갑자기 견적을 요청하라고 막 그러고 있다가 2004년 정도 되게 되면 급하게 연말까지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업이 로켓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고 2005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가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규모를 너무 많이 키워놓게 되면 상당히 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려운, 그런데 기술이나 지식이 축적이 안 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500메가 발전소를 하나 짓는데 들어가시는 돈이 얼마쯤 드냐면 1조 한 천억? 또 베트남 같은 데 가면 한 8천억, 7천억 이렇게 되면 500메가 발전소를 짓습니다. 전기 핑계 하나 가격을 그냥 100억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니까 1조에 100억이면 0.1%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구매해서 굉장히 힘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한번 깎았어. 얼마나 깎았는데요? 그랬더니 20% 깎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깎은 거죠. 20%를 싸게 샀어. 자, 이거 가지고 내가 당신이 커미션을 끝내.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 했는데 집진기가 안 돌아가면 커미션을 못 하죠. 0.02%의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긴 거죠. 왜냐면 10%나 되는 천억이 리텐션이 잡혀 있고 보증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된다고. 따라서 이 얘기는 싼 게 납부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기술이나 검증이 됐고 역량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싼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큰 플랜트에서.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만큼의 기술이나 사람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계속 지원받기가 어려워요. 국내에서.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피크가 있어서 사람을 많이 대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그 마땅하지 않은 시간 내에 그걸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따라서 환경산업이란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종류의 회사들이 있냐?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느냐? 우리가 20%를 깎았었을 때는 그게 충분하게 합리적인 결정이라 받아들이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아니면 그 지식적으로 이게 충분하게 합리적인 결정인 건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업 플랜트 쪽에서 생기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2006년도인가 그 일본의 JGC라는 데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았더니 자기네 집진기가 폭발했답니다. 폭발했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니켈 공장에서 이제 집진기가 폭발한 거예요. 근데 액션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와서 당신들 장사 좀 해보지. 이거 리플레이스 할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시고 싶으시면 슈퍼비전을 정상적으로 끊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 슈퍼비전을 용역을 주시고 이제 저희가 갔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서 보니까 그 양반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회사 A라는 회사한테 발주를 줬죠. 근데 A라는 회사는 글로벌 회사예요. 그러니까 싼 값에 발주를 주고 나니까 A라는 회사에 글로벌 회사에 그러니까 B라는 칸츄리에 있는 그 디비전을 내버린 거예요. 폭발이 생겼어. B에서 다 설계를 했는데 보내려니까 비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오너 사이드는 급한데 이게 액션이 안 생기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저를 불러간 거죠. 그게 무슨 일이 이제 생기느냐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EPC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이제 대리인 여러 가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을 때 누가 관리를 하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액션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가져가셔야지만 큰 프로젝트 사고가 생기지 않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환경 설비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기본적인 마켓 드라이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거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 같은 회사가 조금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부족한 단계 70년대 투자를 했었을 때 정부가 전 세계 기준에 맞게 하기에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돈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운영자들한테 약간의 레저베이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50미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적인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미를 지켜서 발전소 건설해. 그리고 10년쯤 있다가 이제 100 정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10년 지나니까 50으로 줄여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양만큼의 환경시장이 계속 존재를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 발전소를 마지막으로 짓는 게 아마 45년쯤 전에 발전소를 마지막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한 번도 안 짓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발전소를 꾸준히 오기를 했고 또 한 발전소 내에서 환경설비에 대한 것들은 한 10년 주기 단위로 계속 그러니까 디멘드를 그러니까 규제의 디멘드를 올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없었던 탈항설비를 놓게 했고 탈지설비를 놓게 함으로써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환경 쪽에 대해서 조금 기술을 축적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을 벌어주셔서 지금은 그나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터키에도 일을 하고 있고 모로코에도 일을 하고 있고 대만도 하고 있고 사우디도 삼성엔진하고 같이 한번 해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다 해갈 수 있는 베이스들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기술이 돼 있고 이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이제 환경 경영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마인드에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환경 그러니까 법하고 규제가 따라왔던 일들이라서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약간 비용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러니까 마지막 투자 시점들이 좀 늦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공적 자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환경 영향 평가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 자체가 대기 환경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는 이게 대기 따로 받고 뭐 수질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그 플랜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떨 건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시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양까지 고려를 했었을 땐 1년 반 정도 이제 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이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들로 돼 있고 이것들은 지금 환경 영향 평가법 규정에 의해서 일들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정해지는 것들이 어떤 정도의 배출 기준을 준수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식의 설비들을 놓겠다 하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간단하죠. 땅 사이즈가 200km, 400km 내에서 발전소가 여러 개 있고 거의 유사한 환경에 다 놓여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석탄 같으면 석탄을 하역해서 하기 좋은 바다 근처에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 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해수를 냉각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바다의 방류를 미니멈해야 되니까 석회석석화법을 쓰라고 다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 상당히 많이 간단한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를 가게 됐었을 때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 그러니까 설계 기준이나 그 플랜트라는 기준을 다 담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뒤집어서 만약에 EPC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그게 틀렸다고 했었을 때는 그걸 무조건 바이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상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지금 제안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한다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키우게 될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대부분 대기질인 경우에는 쓰고 있는 게 황산화물, 먼지, 질산화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배견에 대한 이슈들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악취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향후에 10년쯤 지나게 되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견이나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연료에 대해서 석탄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료 라인 자체가 가스나 이런 쪽으로 돌아갈 여지들이 좀 있고 가스 발전소들이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도심권에 위치시켜가지고 그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한 로스를 좀 줄이려고 이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접권에서 있는 것 그 부분들하고 울려 있기 때문에 배견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있는 그 기저발전 부하라고 해서 이제 베이스로드 발전소들이 대부분 그 석탄과 중유를 떼고 있고 석탄과 중유를 떼고 있는데의 발전소들의 여건들이란 게 주거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권인 황산화물, 질산화물, 먼지들을 주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암모니아 스크롤을 많이 쓰지도 않고 암모니아 자체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이슈들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COP21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준수 기준, 그러니까 CO2 저감량에 대한 준수 기준을 이제 합의한 거예요. 국가에서 전부 다 이제 볼런터리 자기가 어떻게 해가겠다는 걸 합의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한 35%쯤 되는 것들을 이제 저감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짓는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COP 저감에 관계됐던, 그러니까 CO2 저감에 대한 내용들이 발전소의 환경 영향 평가에 이제 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운영에 대해서 한 것뿐만이 아니고 건설실은 어떻게 CO2를 줄일 거냐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표를 잡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실가스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까지를 감안해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 내용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해양 표층수를 쓰는 것 때문에 물을 조금 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보령화력 같은 데서 이제 물 용수가 이제 부족한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용수를 어떻게 줄였을 거냐,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할 거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근 어민들하고 관계됐던 부분들이라서 이제 그 엄격히 제한합니다. 냉각수에서 방출수의 온도를 플러스 1.5도씨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인근 해양 생태계를 이제 고려한 그런 결정들을 다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다 이제 완료하셔야 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 환경 설비 기준에 대한 것들을 잡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마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일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칠레입니다. 칠레. 이제 칠레 산타마리아라는 발전소 인근에 있는 건데 이제 나온 거죠. 멀쩡한 아주 좋은 동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칠레가 남북으로 한 4, 5천 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전소들을 북쪽에 가시면은 강수량이 연 20mg, 30mg 이런 데 있고, 남쪽으로 가시면 강수량이 한 6000m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고,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발전소 짓는 경우들이 뭐냐면 칠레가 구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구리 광산을 하나 개발을 하면 이제 정렬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물을 이제 펌핑해야 돼요. 물을 펌핑할 방법이 없으니까 발전소를 져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산업 개발하고 같이 되는 건데, 어느 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불과 발전소를 몇 달 돌렸는데 이제 이게 뭐죠? 빨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안가가 이제 붉게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새우예요, 새우. 새우가 죽어가지고 바다로 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저게 이제 뭐냐면 저 발전소는 특이하게 발전소가 해안서부터 시작해서 한 200m 정도 있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류차가 좀 있으니까 이제 펌핑을 좀 해야 되고 해안 그 냉각수를 바닷물 가지고 서피스 쿨링을 서피스 컨덴서를 써서 이제 한도로 설계가 돼 있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 뭘 썼냐면 시워터 스크럽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워터 스크럽을 써놨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썼던 게 한 500만 불쯤 들여가지고 아마도 인테이크 할 때 뭔가 많이 빨려 들어왔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리닝 도어를 설치했어요. 인테이크 쪽에 이제 스크리닝 도어를 설치해 놨는데 그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저 발전소를 콜본이라는 발전소에서 가지고 있는 산타마리아인데 동일한 거를 또 짓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350명까지 또 350명을 짓기로 했는데 정부가 일단 유보. 이렇게 돼서 모든 게 다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땅도 사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발전소 사람의 기준하고 대기 환경 설비를 하는 사람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 사람 기준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차량 설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CO2 스커버 사이즈가 어떻다 이렇게 가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충분하게 안 해버리게 되면 나가면서 COD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영향이 퍼지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게 되면 저런 일이 생기고 저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원인 규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 2년 이상 걸려요. 원인 규명할 때까지 1, 2년이 걸리고 규명된 원인에 맞춰서 또 나머지를 그 설계를 변경하는데 또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발전소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IA란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EPC 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받았거든요. PO를 받았어 내가. EPC 프로포절 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이스트 미더가 돼서 수주를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로젝트에 서 있게 되면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EIA에 대한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바이어블한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당하실 수 있는 거죠.